청남 권영한의 이야기, 성씨와 가훈. 이 시간에는 곡산 연씨 집안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곡산 연씨의 본관은 곡산인데, 이 곡산이라 하는 지방은 지금 북한의 땅입니다. 함경도 곡산군을 뜻하는 말입니다. 그리고 시조는 염계령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어른이 곡산 연씨의 시조가 됩니다. 곡산 연씨는 본래 중국 남양에서 나타난 성씨입니다. 고려 홍릉 때 고려 때 홍릉 출신인 염계량의 7세손 염수창이라는 사람이 제국공주, 노국공주 말고 제국공주입니다. 이분은 고려 충렬왕의 왕비가 되었는데, 이분을 배종하고, 배종이라는 말은 잘 모신다, 모시고 왔다는 뜻입니다. 이 제국공주를 배종하고 고려에 들어와서 곡산에 정착하게 된 것이 우리나라 연씨의 시조가 되었습니다. 그리하여 후손들이 연계량을 시조로 하고 본관을 곡산으로 해서 곡산 연씨가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문헌에 보면은 연씨의 본관은 곡산 말고도 개성이라든지 광주라든지 남양이라든지 서원이라든지 충주 등 36개의 본이 있다고 하지만은, 이거는 모두 곡산 연씨에서 그 후손들이 흩어져서 사는 지명에 불과합니다. 그래서 현재 연씨는 곡산 하나 단본으로 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. 곡산 연씨도 그 가문을 보면 유명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, 그분들을 다 여기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가리고 가려서 특히 몇 분의 이름만을 여기다가 적어 놨습니다. 이 연사종 같은 분은 우리의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해 있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. 이분 한분한 분의 내력은 다 기록하면 책으로도 한 권이 될 만큼 해서 모자라입니다. 그래서 청남 권영한이의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이분의 내력들을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오늘은 고려 말 조선조의 문신이랬던 연사종 이 어른이 남긴 말씀을 한마디 전합니다. 낙업 안 거라. 이 낙업 안 거란 말은 자기가 하는 직업은, 뭐 자기가 하는 일은 항상 즐겁게 하고, 또 살아나가는 데는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라 그렇습니다. 내가 하는 일에 짜증을 내면서 하면은 그 일이 즐겁지 않고 인생이 불행해집니다. 기왕 하는 일 같으면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, 또 내가 사는데도 조금 불편해도 만족할 줄 알면서 편안하게 살면은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걸 정의하면은 하는 일을 즐겨 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잘 살자 하는 것이 연사종 할아버지가 남기는 유명한 말입니다. 오늘은 곡산 연씨 집안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